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1년 1월 숭젠회와 그 4대 행동대장들은 또 심심해서 노래방에 갔답니다. 흑사회들이 대부분 일은 이런 룸사롱이나 노래방 같은 그렇고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날도 그 넷이서 달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숭젠회는 또 신호가 와서 이 룸 밖의 화장실로 향합니다. 네, 하지만 이때 그들이 곁에 룸에서 웬 어린애들 목소리와 그 비명소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지? 순간 궁금해진 숭젠회는 그 룸의 문이 위쪽에 그 유리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헐, 그러자 그 안에서는 딱 봐도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중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놈들이 하수생 쇼를 하고 있었답니다. 안에서는 몇십 명이 남자들이 웬 여자애를 그냥 홀따닥 벗겨놓고는 그 몸에 맥주를 막 붓고 때리고 난리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또 콘돔을 낀 남자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며 그 여자애를 성추행하는 거죠. 딱 봐도 이 왕따인 여자애를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숭젠회도 뭐 선량한 시민은 아니어도 그런 걸 눈뜨고 봐줄 리가 없었겠죠. 그는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갑니다. 어이, 니네 조금만 놈들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네, 그러자 그중 한 놈은 어이 아저씨 왜 꼴려? 꼴리면 얘랑 한판 해. 공짜야. 에, 그리고 아저씨 또 언제 15살짜리를 또 먹어보겠어? 안 그래? 네, 이어 제대로 빡친 숭젠회는 와다닥 달려갔다가 그 놈을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힙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순간 맥주병이 세 개가 그냥 그의 머리통을 때려 부십니다. 제 아무리 선진 발전, 즉 노련한 싸움꾼이라도 직소리 못하고 쓰러지는 거죠. 아, 오케이. 이 아저씨는 됐고 우리 저 곁에 방에 가서 얘를 한번 팔아보자. 네, 그 중에 이 두목으로 돼 보이는 새파란 어린 놈은 그 훌떡 벗은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곁에 룸에 있었던 숭젠회의 룸으로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네, 사실 이때 나머지 4대 행동대장들은 아직도 뭐 곁에 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어이, 아저씨들 꼬라지를 딱 보아하니 이제껏 수총과 시세 벗어 못난 것 같은데 어때? 15살짜리다. 꼴리지 않니? 1000위엔이다. 니네 야를 따먹어도 내야 되고 아이 따먹어도 돈은 내야 된다. 헐, 어이가 없었죠. 뭐? 1000위엔? 이런 어린 놈들 이어 그 루마는 난장판이 됩니다. 우직민과 다른 3명의 행동대장들은 그 애들을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 애들은 그냥 우르르 밀려 들어왔으면 그 끝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직민이 말대로 하면 20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직민, 리즈구, 동케이엔 얘네 3명도 그냥 칼을 여러 군데 맞았고 맥주병에 머리를 맞아서 여러 군데 꿰맸다고 합니다. 이어 그 전화를 들은 료용은 뭐? 당했다고? 어느 조직인데? 리쥔 얘네 아직도 심리 한 바닥에 떴다니? 뭐? 누구들이라고? 중등학교 애들? 류용은 답답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가봅니다. 이제껏 마구 날아다니던 그 4대 행동대장들은 꼴이 말이 아니었죠. 아이고, 야들아, 내 다른 놈들이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니들 곁에 입원시키겠는데 요 15살 되는 애들을 잡으려면 못 다니겠다, 야. 어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얼굴을 쳐들고 다니게, 어? 이 돈을 갖고 그냥 몸조리나 잘하고 나와라. 네, 그리고는 또 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야, 그 너네 다음에부터 중삐리들 보면 눈 깎아고 다니라 들었니? 야, 쪽팔리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큰형님이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흑사회 건달들도 이 죽자고 덤벼드는 중삐리들한테 당할 수는 없었답니다. 이어 시간은 흘러 1999년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 재력이 더더욱 탄탄해진 료용은 큰 사업을 하나 준비합니다. 네, 그건 바로 심양시 중앙거리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이 명동 같은 곳입니다. 짠, 심양이 제일 번화가이며 그 상업적 가치가 제일 높았던 곳이었죠. 네, 바로 이곳을 통째로 먹어서 자신만이 상업제국을 만들고 싶었죠. 그 가치는 숫자로 통계하기도 애매할 정도였답니다. 류용은 이걸 또 어떻게 실현했을까요? 네, 또 얘가 잘하는 뇌물을 먹여야죠. 이걸 위해 류용은 부시장 마샹뚱한테 달러로 35만 불을 먹였답니다. 하나로 약 4억 원 좌우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에?
고작 4원이라고? 우리 집값보다도 더 싼데? 라고요. 네, 하지만 이건 1999년이 돈이고 또 류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주겠다고 했더라도 아마 그냥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만한 영향력과 실력이 있어야 뭐 뇌물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먹이고 내리먹이고 결국 그 지역을 허가받게 되었답니다. 그 허가문을 받고 류용은 그냥 고개를 빼빳이 쳐들고 나옵니다. 야, 이제부터 나 류용의 전성기가 온다 이거죠. 어이, 내가 허가를 받았으니 니네 이제 다들 인사해라 이러면 아 예 그랬구나, 아, 그럼 빨리 옮겨야지 하고 그냥 갈까요? 안 갑니다. 띵즈후라고 있는데요, 이 졌을 때도 나왔는데 그냥 모처럼 처박아 있으면 그 안 떨어지는 시민들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얼리고 달래도 안 가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안 갑니다. 네, 그 황금지대의 건물주들은 더 하겠죠. 그중 제일 심한 건 그 중앙거리 중심에 있었던 중앙대학방이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여간 내기가 아니었답니다. 숭젠페와 우징밍이 대형 군사기를 이끌고 그 쫙 들어왔는데 그 중앙대학국 앞에서 그냥 멈춰 섰답니다. 왜냐면 그 집 사돈의 팔종까지 그냥 모두 다 모여서 땅바닥에 그냥 가지런히 누웠기 때문이죠. 우리 약국을 부수러 가겠으면 자신들을 바꿔가라는 거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류용이 나타납니다. 형님, 저 사람들이 들어 누워서 이 굴삭기가 들어 못 갑니다. 네, 그러자 류용은 피식 웃으며 야, 굴삭기가 못 들어가면 니네랑 쳐들어가. 가서 그 약국 안에 약들을 그냥 싸그리 못쓰게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얘네가 굳이 그걸 지킬 이유가 더 있을까? 네, 이어서 짱신민이란 늑마가 척 나섭니다. 얘는 류용 밑에 들어온 신인 멤버였는데 그 나이는 매우 어렸답니다. 하지만 그 덩치와 싸움 실력이 엄청나서 류용이 매우 이뻐해주는 행동대장이었답니다. 야들아, 내 쌍칼을 갖고 와라. 짱신민은 우통을 확 벗어 던지자 그 돼지 같은 몸통에는 청룡이 쫙 그려져 있었답니다. 네, 그 돼지 같은 몸통이지만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짱신민은 이 누워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콱콱 밟아 놓으며 지나갑니다. 어이, 니네 그냥 누워 있어라. 일어나면 내가 아주 담궈버리겠다. 들었나? 이어 짱신민이 앞에서 길을 내자 뒤에서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경꾼들 눈길도 있고 하니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야, 우리 조직에 뒤통수를 치는 습관 같은 거 없다. 정문으로 들이쳐라. 네, 그 류용이 말이 끝나자 약국 주인은 뭔가 잘못되어 감을 느끼고는 아이고 류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내일 바로 이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류용은 또 피식 웃으며 아니다 아니다 늦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내일 또 와야 되니? 어? 지금 장난하니? 계속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어라. 네, 그렇게 막무가내로 즐길 때였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멀리 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형님, 진도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경찰들은 류용 일당을 제지시키느라 온 게 아니고 그 구경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 경찰 두목은 멍샹룽이라고 불렀는데 류용이 부하였죠. 그 둘은 차 안에서 담배질을 해대며 구경합니다. 야야, 자다 봤니? 자 짱신민이란 애인데 내 금방 얻은 애다. 자 죽이지. 그 조조 곁에 땡웨이 즉 전위가 있다면 내 곁에는 짱신민이 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은 히히닥닥거리며 농담을 치고 있는데요. 야, 류용이 크기 많이 컸죠. 그 제일 처음에는 개뿔도 없었고 맞은편 가게 아저씨한테 또 겁나게 얻어터지던 류용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한 개 씨를 지배하고 그냥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살고 있네요. 수십 명이 난다긴다 하는 주먹들이 그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더더욱 지금 앞에서 살판치고 있습니다. 네, 그 구경꾼들이 몇천 명이 보는 앞에서 중앙대학국 안의 약들을 그냥 아주 그냥 싹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어이! 다들 잘 들어라. 나는 이미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땅을 허가받고 하는 거다. 이번에는 내 불쌍해서 사람은 안 건드리고 이 아내만 밭살 냈는데 이제 또 누가 내 앞길을 막으면 그때 뭐 사람이고 뭐고 없다.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 들었니? 네, 그 구경꾼들은 곁에 경찰도 한패 끓이자 그렇게 그냥 다들 포기하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류용이 그 철거 속도는 매우 빠른데 속했답니다. 그 시대와 배경이 딱 맞춰지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 그 지역의 류용은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자양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자양그룹은 밑에 20여 개의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었고 사무직원들만 3천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 자산은 7억 위엔 한화로 120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심양시 인민대표가 되었는데 이거는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깡패 두목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막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그들은 드디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1999년 10월 류용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글쎄 이 왕용쇠라는 놈마가 담배를 도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네, 그 소식을 듣자 한참 부풀어 있었던 류용은 빡치죠. 뭐라고? 내가 독점하고 있는 담배를 누가 도매한다고? 야야, 이건 돈 한두 푼 문제가 아니다. 나 이 류용을 아주 호구로 보고 있다는 거다 이게. 짱신 민나, 네 가서 사람들 제일 많은 곳에서 제일 많은 시간대에 아주 그냥 혼쭐을 내놔야 된다. 들었니? 이거는 내 멘즈 문제다. 이것만은 제대로 해결 못하제? 그럼 우린 그냥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다. 류용은 너무나도 흥분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도 평상시보다 더욱 흥분했었죠. 그중 짱신민이 더더욱 그랬답니다. 네, 이젠 싸움할 때 이 4대 행동대장들도 친히 안 나서고 짱신민 같은 이런 후배들을 내세웁니다. 짱신민은 왕용쇠를 잡아 끌어서 그의 가게에서 나옵니다. 야야, 니들 잘 봐라. 어? 이놈이 규칙을 어기고 감히 류용회님이 독점한 담배를 팔았단다. 이런 놈은 어떻게 되는지 눈 뜨고 똑똑히 봐라. 들었니? 네, 이어 짱신민은 주먹으로 왕용쇠를 패기 시작합니다. 뭐 칼로 쑤시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그냥 피가 툭툭 튀기게 패는 거죠. 그 곰 같은 짱신민한테 그냥 죽도록 쳐맞고 또 힘들면 또 쉬면서 좀 앉아서 좀 담배를 피우다가 또 일어나서 패는 거죠. 뭐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되고 엎드려서 절을 해도 소용없었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맞아야 하냐고요? 네, 바로 짱신민이 그냥 지겨울 때까지 쳐맞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왕용쇠라는 사람은 그렇게 짱신민이 주먹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일 났죠. 그 류용도 죽이지는 말라 했고 짱신민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얘가 힘이 강약을 조절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용이 모든 사건들 중에 이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완전 큰일 났죠. 류용은 위쪽의 뒷배경과 의논하게 됩니다. 야, 그 짱신민을 빨리 러시아로 보내라. 이 사리는 나중에 너한테 꼭 무조건 꼬투리가 되어 돌아갈 거다. 걔를 그냥 버려라. 류용은 새로 얻은 큰 주먹인 이 짱신민을 너무나도 아까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위쪽에 큰 어르신이 한 얘기를 뭐 거역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짱신민을 외국으로 보냈고 다시는 이 심양바닥에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짱신민만 사라지면 그만인가요? 살인사건인데? 네, 그냥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 사법계통과 정계 쪽 어디서나 다 발이 뻗어있는 류용한테는 제일 직접적인 살인자 짱신민만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류용이 귀시아래기를 하나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 류용이 때린 거 아니고 류용이 귀시아래기를 맞았다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류용이 나이트는 이 돈을 겁나게 퍼부어서 그 당시에는 심양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에서 매우 유명했답니다. 그 인테리어와 그냥 서비스가 화끈하다고요. 전국에 많은 건달들도 놀러왔지만 또 꽈나알달, 즉 공산당 고층 간부 자녀들도 와서 즐겼답니다. 전 세계가 다들 그렇잖아요. 이 고층 간부들 자녀들 중에서 예의 바르고 뭐 사람질하는 애들 극히 드물죠. 여기 놀라운 이놈아는 어느 다른 성의 부성장리 아들이었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료들은 뭐 시골의 촌장도 좋고 시의 시장도 좋습니다. 다들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 위치까지 오르게 되면 이 돈의 흥미를 잃는데요. 얼마 필요하면 얼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권력과 이름을 날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집의 귀한 자식이니 그 카드는 그냥 무제한이겠죠? 이런 놈들은 돈에는 관심 없고 여자들에도 그냥 너무 놀아서 관심 없답니다. 더더욱 자극적인 것만 찾는 그냥 인간 말종들이죠. 그런 녀석이 류용이 가게로 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될까요? 그 사이다 같은 시원한 사건을 다음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